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롤토체스 9.5 수평선 너머로 시즌에 새롭게 추가되는 챔피언과 시너지, 사업문, 아이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이시탈, 이샤오칸에서는 유닛의 별 등급을 일정 개수 이상 올릴 때마다 모든 플레이어가 귀중한 전리품을 얻습니다. 빌즈워터의 주구멍 구역, 무작위로 행운의 상점이 나타납니다. 행운의 상점에서는 조합에 어울리는 유닛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TFT의 첫 등장 챔피언 밀리오와 나피리가 전략적 팀 전투에 처음 등장합니다. 새로운 꼬마 전설이들이 나왔고요. 팔랄 강아지, 팔랄 사냥개, 번쩍이, 강도깨비, 이렐리아가 나왔네요. 그리고 새로운 결투장 빌즈워터만, 룬테라 항해, 우주전투가 나왔고요. 자, 이제 게임에 관련된 새로운 시너지입니다. 첫 번째로 빌즈워터. 빌즈워터 유닛들의 기본 공격과 스킬은 적에게 표식을 남깁니다. 이 표식은 빌즈워터 유닛들이 적에게 입힌 피해량의 일부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2초 후에 표식이 남은 적들에게 대포화를 발사해 추가 고정 피해와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3, 5, 7, 9 시너지가 있고요. 9 시너지가 됐을 때에는 광역 피해가 생기네요. 챔피언들로는 새롭게 추가되는 그레이브즈와 일라오이, 트페, 노틸러스, 미스포춘, 닐라, 갱플랭크가 있습니다. 전부 다 새롭게 추가되는 챔피언들이네요. 다음으로 이시탈이고요. 이시탈 유닛은 게임마다 다른 원소칸을 생성합니다. 원소칸에 배치된 유닛은 강화 효과를 얻으며 이시탈 유닛에게는 이 강화 효과가 증폭된다고 합니다. 2, 3, 4 시너지가 있고요. 한 칸, 두 칸, 4 시너지일 때는 여섯 칸이나 생성하네요. 새롭게 추가되는 밀리오와 키아나, 니코가 있고요. 다음으로 토벌자입니다. 토벌자의 스킬 피해에 치명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벌자는 추가 치명타 확률을 얻고 추가 치명타 피해를 입힙니다. 치명타 확률은 15%, 추가 피해량 10%부터 2, 4, 6 시너지가 있고 6 시너지일 때는 치명타 확률 55%, 추가 피해량이 40%나 있네요. 챔피언으로는 기존에 있던 진과 애쉬, 다리우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닐라와 자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코스트에서 추가된 약탈자 왕, 갱플랭크는 전방 2열에 배치될 때 해적감을 사용하고 후방 2열에 배치될 때 권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앞라인에 있을 때는 근접 딜러고 뒷라인에 있을 때는 후방 딜러네요. 자세한 스킬 옵션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코스트 챔피언 그레이브즈, 밀리오, 일라오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레이브즈는 대상에게 연막탄을 발사하여 주변 적들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연막이 지속되는 동안 대상을 냉각시킵니다. 냉각은 공속 30% 감소고요. 그레이브즈는 빌즈워터의 불안당의 사수, 시너지 3개를 가지고 있네요. 다음으로 밀리오입니다. 이시탈과 기원자를 받고 있고요. 밀리오가 불꽃공을 날려 대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2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공은 대상 넘어 가장 가까운 적에게로 튕겨 주변 한 칸에 마법 피해를 줍니다. 다음으로 일라오이고요. 빌즈워터와 요새 시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혹독한 가르침, 대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대상과 5초 동안 연결됩니다. 연결한 동안 대상이 받는 피해량에 비례하여 일라오이가 체력을 회복한다고 하고요. 3개가 추가된 만큼 3가지의 챔피언이 삭제가 되었는데 마오카이, 비에고, 트리스타나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9.5 시즌에는 일라오이나 밀리오, 그레이브즈를 활용한 1코스트 리롤덱이 또 나올 것 같네요. 다음으로 2코스트 챔피언입니다. 나피리와 키아나, 트페가 추가가 되었고요. 나피리는 다르킨과 슈리마, 도전자를 받습니다. 스킬 이름이 적출이고요. 대상을 적출하여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다르킨의 단검, 장착 유닛이 스킬을 사용한 후 무리가 적을 공격하여 피해를 입히고 장착 유닛을 회복시킵니다. 나피리 리롤덱은 무조건 나올 것 같네요. 시너지가 너무 좋죠. 다르킨의 슈리마 도전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아나입니다. 이시탈과 불안당, 학살자를 받고 있네요. 적에게 달려들어 직선상의 적들에게 물리 피해를 입히고 1.5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키아나는 항상 약간 암살자나 불안당 쪽에서 약간 서브 딜러로 나왔었죠. 다음으로 트위스티드 페이트입니다. 빌즈워터와 연쇄마법사를 받고 있고요. 대상에게 카드를 던져 피해를 입히고 적 주변을 둘러쌉니다. 1.5초 후에 카드가 폭발하며 주변 적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스펠 리롤덱도 나올 것 같고요. 자, 2코스트 3개가 추가된 만큼 또 3가지가 삭제가 되는데 제드와 클레드, 티모가 삭제가 되네요. 2코스트 리롤덱의 약간 핵심 챔피언들이었는데 얘네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새롭게 추가되는 얘네들이 2코스트 리롤덱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코스트 챔피언이고요. 3코스트는 4마리가 추가가 되는데 노틸러스와 니코, 미스포춘, 퀸이 추가됩니다.
노틸러스는 빌즈워터와 전쟁기계를 받고 있고요. 기본 지속효과는 방어력과 마법저항력을 추가로 30% 획득한다고 합니다. 사용시 두 칸 내의 적들에게 마법피해를 입히는 소용돌이를 소환하며 기절시키고 중앙으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방마저도 높고 스킬도 꽤 괜찮아서 전쟁기계에서 괜찮은 탱커로 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쓰이던 가렌이랑 다리우스는 약간 탱커 느낌이 아니었죠. 다음으로 니코, 이시탈과 요새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을 향해 뛰어들어 3초 동안 보호막을 얻습니다. 잠시 후에 바닥을 내리쳐 주변 두 칸의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스 포춘입니다. 빌지 워터와 책략가를 받고 있고요. X 모양으로 총알을 퍼부어 5초 동안 마법 피해를 입히고 대상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다음으로 퀸입니다. 데마시아와 학살자를 받고 있고요. 적이 가장 많이 위치한 행 또는 열에 발러를 보내 4초 동안 해당 적들이 받는 피해를 증가시키는 표식을 부여합니다. 그 후 화살을 쏟아부어 표식이 있는 적들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데마시아와 학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퀸도 약간 삼성을 찍는 리롤덱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삭제되는 챔피언은 가렌과 리산드라, 아크샨, 칼리스타가 삭제가 되네요. 아크샨과 가렌, 칼리스타 이 세 마리 친구들도 3코 리롤덱의 핵심이 되었던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얘네들이 대체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즌의 하이라이트이죠. 4코스트 챔피언들이 꽤 많이 바뀝니다. 일단은 5마리가 추가가 되는데 닐라와 모데카이죠. 실코, 자야, 피오라 라인업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닐라는 빌즈워터와 토벌자 시너지를 받고 있고요. 기본 지속효과는 기본 공격 시 원뿔 형태로 공격하여 최대 2명의 추가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매 3번째 공격은 강화되어 직선상의 적들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사용 시 3초 동안 보호막을 얻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남은 전투 시간 동안 44%의 중첩 가능한 추가 공격 속도를 얻습니다. 기본 스탯과 스킬만 보더라도 꽤 괜찮아 보여요. 다음으로 모데카이저입니다. 녹서스와 학살자를 받고 있네요. 원래 녹서스에는 4코스트 챔피언이 없었죠. 기본 지속 효과, 기본 공격 시 마법 피해를 추가로 입힙니다. 죽음의 신 스킬을 사용하는 동안 효과가 더욱 증가합니다. 사용 시에는 5초 동안 보호막을 얻고 공격 사거리가 1 증가합니다. 이 상태에서 적을 처치하면 대상의 체력, 공격력, 주문력, 방어력, 마법 저항력의 일부를 전투가 끝날 때까지 빼앗습니다. 자, 모데카이저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실코입니다. 자운과 마법사 시너지를 받고 있고요. 근처 적에게 약병을 던져 수초 동안 인접한 칸을 심어로 뒤덮습니다. 심어의 영향을 받는 적은 매초 마법 피해를 입습니다. 심어의 영향을 받은 아군은 매초 체력을 회복합니다. 모렐로 같은 거 주고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실코도 챔피언이 꽤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가장 기대되는 자야입니다. 아이오니아와 토벌자, 공격적인 시너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죠. 현재 대상에게 다수의 깃털을 소환하여 각각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각 깃털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처음 적중한 대상의 방어력을 6만큼 감소시킵니다. 아이오니아 추가 효과는 공격 시 추가로 5의 마나를 회복한다고 하고요. 이러면 스킬도 자주 쓰겠네요. 쇼진을 들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마지막으로 피오라입니다. 데마시아와 도전자 시너지를 받고 있고요.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대상을 4번 공격합니다. 매 공격은 물리 피해와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입힌 피해량의 20%만큼 피오라가 회복합니다. 대상을 처치하면 가장 가까운 적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삭제되는 4코스트 챔피언을 볼게요. AP 딜탱 그웬, AP 딜러 럭스, AD 딜탱 야스오와 우르곳, 그리고 극 AD 딜러 제리가 삭제가 되면서 극 AD 딜러 자야, 약간 유틸성 있는 실코, 딜탱이 되는 닐라와 모데카이저 피오라 이렇게 추가된 것 같습니다.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자야가 기대가 되고요. 피오라와 닐라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5코스트 챔피언입니다. 갱플랭크 한 마리만 딱 추가가 됩니다. 갱플랭크는 빌즈워터와 사수, 약탈자 왕을 받고 있고요. 해적검 기본 지속 효과는 50의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얻습니다. 해적검은 이제 전방 2열에 났을 때 받는 옵션이고요. 기본 공격이 적을 불태워 3초 동안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원총 기본 지속 효과, 기본 사거리가 3 증가합니다. 매 공격 시 5의 추가 마나를 획득합니다. 권총은 이제 후방에 놓았을 때 되는 옵션이죠. 스킬 사용 시 전장을 건너는 드레드웨이를 소환하여 먼저 부딪히는 적 주변 3칸에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드레드웨이의 이동 경로에 있는 아군은 귤의 효과를 얻어 4초 동안 공격 속도가 증가하고 군중 제어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 약간 세나 포지션으로 들어오는 것 같죠? 세나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즈, 신규 차원문이 이제 빌즈워터와 이시탈이 있기 때문에 라이즈의 옵션도 새로 생겼고요. 빌즈워터는 가장 많은 적들이 모인 지점에 거대한 보물상자를 떨어뜨려 마법 피해를 입힌다고 하네요. 보물상자의 크기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골드에 비해 4하여 커진다고 합니다. 보물상자에 맞는 적은 골드 혹은 다른 보물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보물상자에 맞아 죽은 적은 이 확률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시탈의 옵션은 이시탈로 이어지는 처음문을 생성해 현재 대상 주변의 땅을 덩굴로 뒤덮습니다. 잠시 후 덩굴 위에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중앙의 적들을 기절시킵니다. 덩굴 위에 아군들은 나무 껍질의 보호를 받아 잠시 동안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얻습니다. 자, 챔피언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는 신규 차원문입니다. 빌즈워터에서 3개, 이시탈에서 3개, 프렐요드에서 하나가 생기네요. 빌즈워터의 피니 시장 3-7 라운드에서는 전투 대신 빌즈워터 상인 피니 방문하여 완성, 유물, 지원 또는 찬란한 아이템을 판매합니다. 이러한 아이템 중 하나를 무료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시스템인데 꽤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학살의 부두. 학살의 부두에서는 스테이지가 시작할 때마다 스테이지 숫자 플러스 1에 해당하는 무료 상점 새로 고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은 얻은 라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유닛의 별 레벨을 올리고 조합을 다듬어 보세요. 꽤 많은 리롤을 계속해서 줄 것 같네요. 이것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쥐구멍 구역. 스테이지 2부터 스테이지마다 한번 라운드 시작 시 무작위로 행운의 상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상점은 조합의 활성화된 특성에 맞는 유닛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이시탈입니다. 바다뱀 강. 투표할 준비는 되셨나요? 공동선택 라운드 대신 게임에서 어떤 보너스를 얻을지 투표해보세요. 각 투표 라운드 이후 조합 아이템 모루를 획득합니다. 이샤오칸입니다. 이 지역 처음문에서는 모두가 리롤 조합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즐깁니다. 유닛 20명의 별 레벨을 올리면 모든 플레이어가 매우 값진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모든 챔피언을 통틀어서 별 20개를 만드는 뜻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언제나 프리즘, 골드, 실버 순으로 증강이 등장합니다. 프렐요드의 발라분지입니다. 발라분지에서는 스테이지 2-3에서 아이템 모루를 획득하고 3-3에서 지원 모루를 획득합니다. 다음으로 삭제된 시너지와 증강이고요. 그림자 군도, 요들, 구원자, 백발백중이 삭제가 되었고요. 그와 관련된 증강들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이템 변경 사항입니다. 벨트와 곡궁을 합치면 지롯이었는데 내셔의 이빨이 되고요. 스킬을 시전한 후 5초 동안 공격 속도가 40% 증가합니다. 밤의 수학자, 갑옷과 장갑은 침장이었는데 밤의 수학자로 바뀌었고 장착 유닛의 기본 공격과 스킬이 적에게 15%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장착 유닛의 체력이 60% 이하면 30%의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약간 근접 딜러한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피오라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셔진 여왕의 왕관, 지팡이랑 갑옷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전투 시작 시 8초 동안 최대 체력의 30%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획득합니다. 보호막이 파괴되면 주문력이 40% 증가합니다. AP 딜탱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9.5 시즌에는 모데카이저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테락의 도전. 벨트와 BF 대검, 원래는 지크였는데 스테락의 도전으로 바뀌었고요. 체력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 25%의 최대 체력과 30%의 공격력을 얻습니다. 밤의 수학자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지금까지만 본다면 유틸템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갑주, 벨트와 조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서풍이었는데 전역갑주가 되었고요. 전투 시작 시 10초 동안 15의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얻습니다. 두 칸 내의 적들은 방어력이 50% 감소합니다. 탱커한테 주는 아이템이고요. 상대 탱커 앞에 두게 된다면 방어력까지 깎아줄 수 있겠네요. 이거는 꽤 재밌어 보이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적응형 투구. 연운과 조개, 원래는 성배였는데 적응형 투구가 되었고요. 전투 시작 시 위치에 따라 다른 효과를 부여합니다. 전방 2열에다가 두면은 주문력 15, 방어력, 마법 저항력 35 증가이고 후방 2열에다가 두면은 주문력 25 증가, 2초마다 마나 15 회복입니다. 후방 2열이라는 뜻은 그냥 3-4열, 뒤에 두 줄에다가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생긴 아이템들을 보니까 약간 성배나 서풍, 지크, 솔라리, 침장, 지롯 같은 유틸 아이템, 그리고 매 라운드마다 배치에 신경 써야 되는 아이템들, 약간 걸리적거릴 수 있는 아이템들인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됐던 아이템들이죠. 이런 것들을 그냥 없애면서 게임을 조금 더 쉽게 해주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불꽃의 문장. 전투 시작 시 장착 유닛과 한 칸 내에 있는 같은 열의 아군은 불꽃의 문장 효과를 얻습니다. 불꽃의 문장 효과를 얻은 유닛은 공격을 강화하여 대상 최대 체력의 7%에 해당하는 고정 피해와 33%의 상처를 입힙니다. 대장장이의 싸움꾼 장갑. 준비 단계마다 오른 유물 2개를 일시 획득한다고 합니다. 아이템 슬롯 3개를 차지하고요. 스테락의 메가실드. 전투당 한번 체력이 75%일 때 최대 체력을 35% 증가시키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45%의 공격력을 얻습니다. 거물에 갑옷이 있고 황솔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원 아이템이고요. 지원 아이템은 증강, 보상, 크림 라운드, 사원문 등에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위의 미덕, 5초마다 아군
최대 체력의 7%만큼 회복시킵니다. 당장 유닛이 사망하면 회복량을 200% 증가시키고 이 효과는 10초 동안 지속됩니다. 군단의 방패, 전투 시작 장착 유닛의 후방 열에 있는 모든 아군에게 10초 동안 공격 속도를 30% 증가시키고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20 부여합니다. 벤시의 장막, 전투 시작 장착 유닛과 한 칸 내에 있는 같은 열의 아군이 18초 동안 군중 제어에 대한 면역을 얻습니다.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 전투 시작 장착한 유닛과 가로로 두 칸 내에 있는 모든 아군이 20초 동안 쉴드와 방마저를 얻습니다. 그리고 란두인, 서풍, 쓸데없이 큰 보석, 드로 차원문, 지크, 심장, 황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 수는 없고 지원 아이템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신규 증강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빌지워터, 이시탈, 토벌자에 대한 상징과 심장이 있고요. 떠오르는 악명, 라운드 시작 1단계 보물상자를 획득합니다. 아군의 대포 포격은 영구적으로 향후 상자의 단계를 향상시킵니다. 빌즈워터 유닛 3개를 획득하고요. 떠오르는 악명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주둔 지원, 훈련용 허수아비를 획득합니다. 8회의 플레이어의 대상 전투에서 제거할 수 없는 한 개의 무작위 지원 아이템을 허수아비에 장착합니다. 주둔 지원 2, 주둔 지원 3가 있고요. 팀 구성, 무작위 지원 아이템 1개와 1골드를 획득합니다. 팀 구성 2와 팀 구성 3가 있고요. 빼앗은 활력, 토벌자 유닛의 공격이 치명타로 적중할 때 그들은 가장 체력이 낮은 아군의 최대 체력의 2%만큼 회복시킵니다. 토벌자 유닛 2개를 획득합니다. 지원 창고, 5개의 지원 아이템 중 1개를 선택하는 무기구를 열 수 있습니다. 회복의 불꽃, 아군은 5초마다 최대 체력의 7%를 회복하며 원속 안에서 전투를 시작한 이시탈 유닛 하나당 회복량이 3% 증가합니다. 이시탈 유닛 2개를 획득합니다. 지금까지 롤토체스 9.5 수평선 너머로 시즌에 새롭게 추가되는 챔피언과 시너지, 서원문, 아이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